아니 이 인간 아직도 입금을 안 했네. 여보세요, 구마사 김쫄보입니다. 아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저번주에 지하실학령 쫓아드린 사람이요. 그 구마비를 아직까지 안 보내셨길래. 아니 지금 트름하신 건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개불 같은 인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선불로 받자고 하지 않았나? 안 돼. 그 후불로 해야 악령 난이도에 맞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집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어떤 종류의 마귀죠? 설마 파이먼? 루시퍼? 사마귀요! 눈 마주칠 때마다 죽겠어요! 아 손님, 여긴 곤충이 아니라 악귀를 잡는 데입니다. 뭐요? 참나 그거나 그거나. 에휴 오늘도 공쳤구만. 공쳤어. 어이 은행, 남의 일처럼 말하지 마. 이건 우리 둘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 은행? 자네 날 또 은행이라 불렀군. 난 은행이 아니라 운행이네. 서운행. 알겠네. 은행. 진짜 정말. 은행 빨리 이쪽으로 와봐. 뭐지? 또 악귀인 것인가? 호텔 제거기가 단돈 5,000원에 스파커터기는 1+1인데 4,000원밖에 안 한다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샴푸가 2+1이야. 샴푸? 3개는 자네에게 사치 같은데. 뭐라고? 응? 고객님, 실례지만 보안 경고음이 나서 그런데 잠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도둑 잡아라!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 행복시 일대에 식료품과 의복 등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범이 활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 역시 행복시 주민으로서 우리 집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역시 물건은 세일할 때 왕창 사야 돼. 사봤자 쓰지도 않는 것들을 왜 맨날 사대는지. 으아!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없어. 없다고. 머리는 원래 별로 없지 않았나? 너지! 어제 산 물건들 네가 가져갔지? 아니 난 아니니까 이거 좀 놓게. 입에서 꾸렁내난다래. 호두기야! 응? 아니 어떤 놈이 간밤에 반스들을 가져간겨? 그걸 어디다 쓰려고? 저 할머님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 앞에 떨어져 있어. 오커니 네 놈이 가져갔던 거지? 네? 이 박이슬이 아직 안 죽었구만. 도대체 그걸로 뭐한겨? 아이 정말 떨어져 있었다니까요. 아 그건 내 걸세. 오 젠장할. 이놈들 보니까 2인조였구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제 물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 어딜 노인네를 속여먹으려고. 그래 내 틀니도 네 놈들 짓이지? 내 틀니네나 어딨어? 어딨어? 어? 아 그만하십시오. 멍듭니다. 내 틀니네나 하지 마시라니까요. 역시 수상하다 했더니. 은행 구마 준비하게. 어 이놈들이 또 무슨 작당을 벌이려고. 어? 어 저기 뭐셔? 조심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 재수없는 구마 사람들 감히 날 방해하다니. 마바냐 바라를 다 신경.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그딴 게 통한다고 생각. 이 사람아 그렇게 세게 하면 어떡하나. 오 맙소사, 인생 쫑났군. 아멘 보살. 설마 죽은겐가? 살인죄면 최대 무기징역일 텐데 어떡하려고. 어떡하긴, 자네가 나 덜 외롭게 같이 가주면 되지. 미친 소리 하지 마시게. 이 의리 없는 중생,